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노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다가 상승 탄력은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독일 발전소 촉매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나무 기술도 10%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레드햇과 로키드 마틴이 협력한다는 소식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나무 기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원생명과학은 10%대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세 가지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장님? 그러니까 뭐 시총이 좀 작긴 한데 회사 내용은 그래도 괜찮은 회사가 나노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전에도 네. 제가 한번 한참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 회사랑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뒤로 사실 주가는 그닥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는데 회사는 이제 꾸준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이제 제거해주는 SCR 촉매 필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나노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요즘에 뭐 나노 신소재 부착에서 이 나노라는 말이 굉장히 미세하다라는 거라는 건데 이 결국엔 이제 아주 작은 입자로 이런 그 질소 산화물을 잡아내는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 그 환경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이제 한참 그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기업들이 한 번 또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또 사실은 이게 많이 없어졌죠, 그런 문제들이. 그쵸.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지금 이산화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는 유럽 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 예로 이제 저희가 경유 사용 자체를 이제 줄이는 비중으로 가고 있죠, 점점점.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내연기관을 다 없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경유 관련된 차량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시면 결국엔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환경 규제 관련돼서 이런 이 회사는 아마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독일 발전소에 뭐 이제 33억짜리 촉매를 이제 파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회사가 보통 내수가 한 70%고 수출이 한 30%인 회사인데 이게 이제 수출 비중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좀 더 회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예전에 재룡 전기 같은 경우가 보면 거의 뭐 7:3 정도였다가 내수가 더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수출이 더 많아지는 기업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루트를 따라가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워낙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33억짜리 계약이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400억이 안 되는 회사다 보니까 33억 수준은 굉장히 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마진율도 국내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괜찮은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노를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어쨌든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뭐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가격대야 뭐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600원대까지 갔었던 회사고 네.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다가 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한 내일 뭐 사실 이게 상승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좀 빠져 출발할지 모르겠는데 한 1,300원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면 뭐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600원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1,600원 선에서는 한번 끊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주봉으로 120주선 여기다 한번 걸리는 자리거든요. 전에 한번 박스권 하단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1차 목표를 잡으시고 손절가는 1,150원 정도 밑으로 하회하면 추세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하는 종목 나노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나노의 대응 전략 좀 긴 호흡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종목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 수급 두 끼입니다.
아바코가 오늘 17%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이 무려 10거래일째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매수하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DB하이텍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2.8%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최근에 외국인이 7거래일째 담아가고 있는데요. 견조한 흐름 보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상승세 보입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뭐 너무 다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또 막상 살려고 하면 망설이시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시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 회사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보실 때 여러 이제 자질구레한 이슈, 뭐 합병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지금 이제 실적을 보셔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셀트리온을 접근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접근하실 때 실적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지금은 이제 이쪽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그냥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덩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11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성적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고 요 며칠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연기금이 주된 매수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연기금 가장 많이 이제 사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셀트리온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아바스티 개발한 이제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서 결국엔 베그젤마라는 게 유럽에 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 셀트리온을 개발하고 판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엔 지금 이게 세 번째 항암 바이오시밀러인데 예전에 이제 트룩시마라든지 허주마가 유럽에 출시를 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세 번째 출시를 하면서 유럽 시장 내에서 입지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기존의 항암제보다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면 이제 소비가 늘겠죠. 유럽에서 검증이 되고 나면 또 한 번 이제 미국 시장 또 진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사실은 또 치료제 때문에 더 빠졌죠. 그쵸. 빠졌다가 지금은 치료제 이슈는 소멸을 했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본업에 충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열심히 이제 잘하는 바이오 시밀러 쪽,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CMO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어차피 보면 뭐 시밀러 쪽을 잘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저는 예전에 나와서 뭐 10만 원 이상에서 놀 때는 10만 원 이하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그러게요. 많이 빠졌는데 사실은 지금 뭐 추세를 보면 지금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습니다. 주봉을, 뭐, 일봉을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주봉은 지금 하락 추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돌아서려고 하는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네요.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60주선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뭐 한 10만원 선까지, 9만원대 후반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 69,000원 이하에서 사셔야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8만원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8만원을 제시해드린 이유는 이 앞에 이제 전고점, 이게 지금 주봉을 펴놔서 그런데 전고점 부근 요 부분까지 올라가면 사실 저항을 또 받겠죠. 네네. 이 부분, 이쪽에서 물려있던 분들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63,000원을 만약에 하회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쌍바닥을 잡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쵸.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본업에 충실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보여주고 이걸 실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이 몰리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자, 다시 러시아발 식량 우려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료주와 육개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면세점주들은 실적 부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1.5%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차장님? 뭐 다들 다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면세점은 좀 당분간 좀 힘들 것 같고 네. 그렇죠?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다시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서방과 계속 안 좋은 대립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뭐 빌런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보시면 러시아가 농산물 수출 협정 이제 이게 흑해 쪽을 지나가는 배들 그쪽에서 이제 수출하는 그 나라들이 이제 협정을 맺은 건데 이 협정에 불참한다 수출 협정에 불참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식량이 나가는 거를 허락해 줬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안 해주겠다라는 의미일 수 네. 있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죠. 뭐 드론으로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다. 러시아의 뭐 함대를 공격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남부 쪽에 이제 헤르손 지역 쪽에 이제 그 전황이 되게 격하게 진행되고 있죠. 왜냐하면 동부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는 양보해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아래쪽은 헤르손 쪽은 그쪽을 양보해 버리면 우크라이나는 바다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격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이 좀 풀려서 안정됐던 그 곡물 가격들이 다시 한번 또 꿈틀거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곡물 가격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뭐 이제 사료 업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뭐 농기계 업체까지 올라가던데 일단은 사료주 쪽이 한 번 더 다시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가장 대표주인 뭐 한일 사료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한일 사료요? 예. 자, 그럼 한일 사료의 가격 전략이나 접근 방법 좀 알아볼까요? 예. 예전에도 한번 갖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이후로도 뭐 시세는 한번 줬다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한 6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6천 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한 8천 원 근처까지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다라고 하면 8천 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한 7,300원 선 이게 전 고점들이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있던 시기 이쪽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일 사료주의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또다시 사료주들이 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글로벌 이슈는 사료주 이제 접근하실 때 항상 같이 보시고 체크하시고 항상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 세계 세 가지 종목들 잘 추려봤습니다. 오늘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